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번에 상처 치료받고 간분 아니세요? 맞으시죠? 네, 근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아, 상담 좀 받으려고요? 네, 제가 뭐 가능해요. 해드릴게요, 그럼.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그때 그손 맞죠? 네, 상처 치료받고 가신 손 맞네요. 괜찮으신 거예요? 이제? 아, 그래요?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말씀해 보세요. 네. 아,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네네,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뭐 힘들거나 위로받고 싶을 때 오시라고. 네. 제 위로가 뭐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제가 해본 거예요, 그때. 자주는 아닌데, 가끔 상담해 주긴 해요, 자주는 아닌데. 네.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네. 아, 요즘 많이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많이 힘드시구나. 그때 제가 이유 안 물어봤었잖아요. 네. 물어봐도 될까요? 하기 싫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싫으시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괴로우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죽으려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많이 힘드신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럼 이해 가죠. 당연히. 진짜, 어릴 때? 네, 거의, 뭐, 욕이라든지, 거의 상처 받는 말다 듣고 자랐어요, 진짜. 말안 하고. 제가 뭐, 커서도 말안 하지만, 솔직히 어렸을 때 진짜, 사랑 같은 거 받지도 못했고요. 엄마 아빠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 사랑 같은 거 받지도 못하고 컸어요, 진짜로. 엄마 아빠한테 사랑 같은 거 받지도 못하고 컸고요. 거의 돌아가신 친할머니한테 사랑을 조금 받고 컸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저를 키워주신 게, 예, 저희 친할머니시니까요. 제가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쵸. 엄마 아빠 두분 때문에 태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두분 덕분에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근데 두 분이 저희 키워주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태어나고 나서 동생이 1년 뒤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저하고 동생 1년? 1살 차이인데,
그 1년 차이로 유년생 태어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하고 동생까지 약간 좀 그쵸 키우시는 게좀 힘드셨던 커버하시는 게좀 힘드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저를 데리고 가서 키우신 거죠. 할머니 댁으로. 네. 할머니 댁으로 그냥 저희 친할머니 댁으로 키우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가 있어서 할머니한테 자라가지고 오히려 엄마 아빠보다는 네 진짜 많이 사랑 같은 것도 많고 그런데 할머니한테 그런 사랑을 좀 받고 자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저도 진짜 최근에는 얘기 안 했었지만 괜찮아요, 저. 그렇게 많이 힘드셨나봐요, 저처럼. 저도, 진짜, 이렇게 자의식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네.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었고, 자살 시도도 해봤고, 몇번 그랬어요, 진짜. 살기 싫어서. 진짜, 죽어보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역시 진짜 괴로운 것도 많이 느끼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분명 언젠가 나도 분명 그런 때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확실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그렇다고 뭐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그래도 이렇게까지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500명 정도긴 하지만 봐주시는 500명 좀 이상 되긴 하지만 500명 되거든요. 550명 가까이 되나?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네, 좀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리엔도 그럼요 당연하죠. 뭐 비록 제 위로가 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많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엄청 많이 힘들었겠네. 진짜 저번에 상처 치료 받고 올 정도. 제가 안 물어봤잖아요. 왜안 물어본 줄 아세요? 괜히 아픈 거 드러내기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랬냐 물어보긴 좀 그랬어요. 왜냐면 괜히 아픈 거 드러내봤자 기분 안 좋을 거고 그래서 말안 했던 거고요. 누구나 다 아프면 근데 슬프면 뭐다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괴로운 것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오히려 웃지는 못했던 이유가 아마 좀 괴로워서 많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예, 웃는 걸 좋아하는데 잘안 웃죠 웃으면서 그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괜히 얘기해봤자 나만 그냥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 안 했었던 건데 진짜 너무 많이 괴롭긴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그게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하네요.
이제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가끔 저한테 상담받고 싶거나, 뭐 괴로울 때, 힘들 때, 옆에 찾아와요.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릴게요. 알았죠? 그 위로가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에요, 저는. 비가 오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항상 제 영상 봐주시고 댓글 같은 것도 가끔씩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맞죠? 뭐 이제 제가 미안한 거예요. 많이 못해줘서. 그때 치료하고 간 데는 딱 있는 거죠? 그래요. 나코나면 한번 또 찾아보세요. 그땐 기분 좋은 소식 들고 싶으면 좋겠어요. 네. 기분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분 좋은 소식 있으면 당연히 좋죠. 뭐, 누구나 다. 뭐 세상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힘든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뭐, 즐거운 것도 있고, 신나는 것도 있겠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 잘 알아요, 저. 진짜. 진짜 괴롭거나 슬플 때는 진짜 어쩔 수가 없더라고, 저도. 말을 못하겠고, 얼마나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는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힘내세요.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래? 너무 다행이네요. 조금이라도 풀렸다고 하니. 많이 힘드시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찾아와요.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릴 테니까요. 아니야. 시간 뺏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위로 받고 싶어서 찾아온 거잖아요. 걱정 마요. 난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뭐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걱정 마요. 많이 힘들었죠? 조금이라도 웃어봐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 웃으면 복이 온다. 안 그래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미소 한번 지어봐요. 당장 하는 게좀 힘들면 안 해도 되고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해요. 급한 게 아니니까. 알았죠? 뭘또 그렇게 얘기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진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게요. 원래 얘기 안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조금 풀렸으니 다행이네요. 뭘요? 조금이라도 위로되면 해드려야죠. 안 그래요? 진짜 가끔은 마음속에 있는 거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괴롭더라고요. 조금이나마 위로되었으니까 다행이네요. 제 위로가 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실제로. 비록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도 있고, 그쵸?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어요. 제 스타일은 뭐든 자신만의 스타일이 좋은 거잖아요. 개성이든 뭐든. 그렇죠? 당신도 충분히 당신만의 스타일, 당신만의 개성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분명 어딘가 찾아보면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니라고요?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충분히 그 스타일하고 당신만의 스타일하고 개성이 있어요, 확실히. 아니,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요. 기 너무 죽지 말고 기좀 펴. 기좀 펴고 당당하게 살아요. 옛날에 나도 그런 거 많이 당해봤잖아요. 진짜로. 진짜. 왕따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알죠. 당신도 그랬어요? 그랬을 때 왕따에 당했었나요? 정말요? 저도 그랬을 때 왕따 당하고 진짜 많이 괴로웠어요. 아무한테는 못 말해도 되고 진짜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새로 알게 된 맨사막바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 채널? 그분의 ASMR 채널을 조금 위로받고 힘도 가지게 된, 용기가 좀 생긴 거죠.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찾아봐요. 맨사막바 ASMR 치면 나오고요. 지금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요. 저는 뭐안 치면 뭐 한, 네, 한 6개월 정도 했나? 6개월 정도 된거 같네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제 7개월 정도 되죠. 네, 꽤 오랫동안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안 사게 되니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예전용 판들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예전용 판들 너무 좋아요, 진짜. 많아. 그러면 당황 아니에요. 그래요. 가봐요. 네. 이제 가는 거예요? 이모가 잘 봐야겠다. 다행이네. 네. 다행이네. 이모 잘 봐야겠다고 하신다고 하니까. 아, 힘은 무슨 제 미소가 힘이 되지는 몰라요. 조금이나마 힘이 돼. 바람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에도 찾아주셔도 돼요. 네. 수고해요.